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생명 살리는 열망이 보입니다. 아멘. 네, 잘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주인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요, 그 사람을 이끄는 그 사람의 주인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물질이 그 사람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소유가 행복을 줄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돈이든 명예든 악착같이 더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승부근성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돈도 벌고 욕심을 이루는 것 같지만 만족을 모르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요. 결국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미움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복수심과 미움이 있어서요, 어떤 고난도 감수하면서 무섭게 복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적이냐 친구냐 이분법적으로 보기 때문에요, 사는 게 전쟁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남보다 가진 게 없어서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부모님 잘못 만나서 금수저, 은수저 못 물고 태어나가지고 남들보다 시작이 불리하다는 생각, 또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 이게 근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요. 발버둥 치고 노력을 많이 하죠. 열등감이 강해서요. 아무리 뭘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기도 하고 조금만 힘들면 잠수 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남의 말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기만 하면요, 하던 일을 그만둬버립니다. 진로도 남의 말을 듣고, 결혼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돼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요, 인생에 주대가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사람의 말에 끌려다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뭐가 달라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죠. 우리는요,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강단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의 강단 말씀이 비전을 결정하고요. 강단 말씀 붙잡을 때요,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고요. 강단 말씀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결정해 줍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요, 바로 오늘 제목처럼 말씀이 주인된 인생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주인된 인생은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 살리는 열망을 갖고 살면 됩니다. 열망은요, 단순히 열렬하게 바라는 그 수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단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예틀을 깨고 새틀 인생으로 살아간다. 우리에게 이렇게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매일 예틀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 예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그러면요, 창세기 3장이 뭔지 우리는 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창세기 3장이 나중심입니까? 우리는 그냥 외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첫사람 아담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언약을 어겨버리고 왜 어겼냐?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즉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는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요,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결국 모든 근본 문제는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말씀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참된 회개가 무엇이죠? 회개는요, 울부짖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참된 회개는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붙잡는다 하면서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창세기 6장 왜 물질 중심입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 봐야죠. 아담의 후손 범죄했죠. 가인의 후손이요 육신적인 후손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믿는 사람들이죠. 언약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누구죠?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언약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결혼하니까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냐?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육체, 육신만 아는 영적인 걸 하나도 모르는 그런 자녀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물질 중심, 돈 중심, 지금 창세기 6장의 문제가 그래서 물질 중심입니다.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죠. 왜 그럴까요? 노아 홍수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을 또 다시 붙잡았는데요. 몇 세대 못 가서 언약을 또 놓쳐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니까요. 노아의 저주를 받은 아들 함이죠. 함의 손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뭘 하냐? 세상의 사냥꾼,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0장 9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냥꾼입니다. 언어적으로 보면요. 자기 스스로 신격화시켜서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 누굽니까? 니므롯이고 그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 시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 모든 물질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예틀을요 깨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삼오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삼오직이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 삼오직을 붙잡고 237 나라 살리는 세트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12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누굽니까? 학자들마다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강단에서 붙잡은 것 같이요 생명 살리는 열망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지금 이 단어들을 보면요 바울은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요 인생의 광야를 수도 없이 지나간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요 신기한 게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요 비드바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말씀을요 다바르라고 합니다. 좀 비슷하죠? 둘 다 어근이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초고속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시대에 살기 때문에요 바쁘죠.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말씀을요 우리가 어떻게 듣냐? 세상의 소리와 함께 듣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섞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말씀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이 분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거든요. 그러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없고요. 사람이 나를 떠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죠.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지금 광야의 인생을 걷고 있다. 그러면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광야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매. 지금 모세가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 호렙산에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되죠? 자기 인생의 주인을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저주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우리가 상처 누구한테 받습니까?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만들었다. 굉장한 문제죠. 근데 김정은한테 우리가 화가 납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쉽게 상처를 받고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바울은요, 평생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됐죠? 오해를 받은 사람이에요. 비판을 받고요, 배신당하고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엄청난 악한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요, 희한하게 상처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말씀이 즉각 그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 능력을 누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자객을 보내면서요, 바울이 죽지 않으면 내가 밥도 안 먹겠다. 그럴 정도로 악한 마음을 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강단에서 뭘 확인했죠? 그런 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생명 살리는 열망을 품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바울이 상처를 받아도요, 말씀이 각인뿔이 체질되니까 말씀이 날마다 사도 바울을 치유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요, 이미 사람들의 악한 말에 죽어 있었어요. 육신은 사라지만 이미 마음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다들 저 여자를 가늠했다고,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용서의 말씀으로 그 인간이 준 모든 독한 말들의 상처를 다 씻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매일 읽어야죠. 묵상해야죠. 가슴에 품고 살아야죠. 왜냐? 말씀만이 나를 치유합니다. 말씀만이 나를 위로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실컷 이야기하면요, 속이 시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직장 상사나 뭔가 상처를 받을 때 같은 친구들과 뒷담화하면서 실컷 뒷담화하면요,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근본적인 치유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굉장히 놀랄 일이 생기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큰일 났어? 어떻게 할까? 내가 기도할게. 별로 위로 안 되는 많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요, 방법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그게 능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6세기 독일은요, 지금 독일은 굉장한 나라가 되었죠. 16세기쯤만 됐어도요, 유럽 국가들 중에서 별로 별별일 없는 나라였습니다. 독일은요, 그냥 게르만 민족, 야만족의 후예, 그냥 힘없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16세기 중반부터 독일이란 나라가 비상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최고의 문학과 철학자들, 음악가들이 배출되기 시작하더니요, 300년 만에 독일은요, 통일을 이루고 정치, 경제, 군사력, 유럽의 최강대국으로 발전합니다. 16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6세기에요, 마틴 루터라는 한 수도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아무도 읽지 못하는 그 라틴어 성경을요,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독일인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독일의 문맹률이 낮아졌습니다. 종합대학 시스템이 생기고요, 독일이 비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요, 개인을 바꿉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가문을 바꿉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국가와 민족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강단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 붙잡고 말씀 붙잡는 인생이 되면요,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지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은요 더 이상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성공의 노예, 명예의 노예,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됐다, 이 부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처럼 종으로 우리를 부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우리를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그들을 대적하진 않지만 우리도 기뻐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셔야 합니다. 우리 여기 중에 성경 1독을 한 번도 안 해보신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올 여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꾸준히 읽어봐야 되겠다, 내가 출애굽기를 건너 넘어야겠다, 내가 족보를 넘어서야겠다, 그런 부분에 다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항상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각인된 게 응답됩니다. 지금 많은 뭐 성범죄들, 많은 사건, 사고들이 왜 일어납니까? 각인된 게 지금 나타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각인된 게 우리의 삶에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대 얘기하시면은 여자 렘넌트들과 여자분들이 잘 안 좋아하시는데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군대에 가면은 관등성명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요 관등성명은 뭐냐, 야 부르면요 네 이렇게 대답하면 혼납니다. 군대에서는요 자기의 그걸 얘기해야 돼요. 이병 정희 승 제 이름입니다.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맨날 그렇게 해야 돼요. 지나가다가 야 그러면은 이병 정희 승, 자다가 깨우면 이병 정희 승, 고참이 건드리기만 해도 이병 정희 승, 이건 자동입니다. 군대 가면요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근데 휴가가 나왔을 때 문제예요. 휴가가 나왔는데 나는 이제 민간인이다 생각을 했는데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습니다. 군인이. 그래서 아침에 아빠가 깨는데 이병 정희 승 이렇게 깨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말씀이 이렇게 각인뿌리 체질되어야 됩니다. 강단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서요 누가 물어볼 때 노트를 피는 게 아니라 강단 말씀이 그냥 툭 튀어나와야 돼요.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강단 말씀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말씀이 주인된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눈으로 모든 들어오는 정보가요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전에는 왜 그럴까, 불신앙적인 요소와 다 그렇게 이해하다가 말씀의 각인뿌리 체질되면요 모든 것이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반대로 귀로 듣는 것, 모든 것이요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렇게 들어야 돼요. 계시록 1장 15절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여기 그의 음성이 누구의 음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다고요? 많은 물소리 같이 듣는다. 여러분 미국인가요? 나이아가라 폭포, 굉장한 유명한 폭포가 있죠. 여기 물이 떨어지는데요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많은 물소리에요 압도됩니다. 장관을 이루겠죠. 그 많은 물소리가 떨어질 때 옆에 사람이 말을 걸어요. 그 말이 잘 들리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세상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세상의 소리가 묻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물소리 같이 들어서 세상이 나를 욕해도, 나를 뭐라고 해도, 사역자가 나는 뭐 유언비어가 돌아도, 나를 비판해도 비난해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
부모님 따라 예배 많이 드리죠. 부서 예배 가라고 했는데 말 안 듣지 않습니까? 부서 예배 가라 그러면 안 가는 친구들이 종종 있고 부모님의 품에 껴서 뭐 이렇게 대예배 드리고 부서 예배 안 가는 많은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누구를 통해 주십니까? 그 부서 담당 교육자를 통해서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렘넌트들과 자녀들과 적당히 타협하지 마세요. 뜨겁게 기도하시고 우리 렘넌트가 그 부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끔 우리 여름 되면요 렘넌트들이랑 부모님이랑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무슨 거래가 이루어지냐? 세계 렘넌트 대회 갈래? 자체 수련회 갈래? 하도 안 간다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둘 다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에 힘을 입어서 제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둘 다 가야 된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요 신약의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 로고스의 말씀이 계속 떨어지는, 은혜의 말씀이 계속 떨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항상 렘넌트 자녀들을 노출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레마로 아직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로고스의 말씀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그 자녀의 인생이 바뀌어요. 말씀이 들어갑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서서 각 말씀을 선포하고 목사가 되었습니까? 제가 말씀 들리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말씀이 들렸어요. 근데 부모님의 기도와 수련회를 통해서 보니까 항상 듣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날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이 응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오늘 모든 걸 말씀으로 풀어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말씀 붙잡으시면 됩니다. 2000년 전에요 15살 소녀 마리아에게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임신했어. 엄청난 사건이죠. 그때 당시에 유대 문화는요 결혼 전에 임신을 했다 돌로 쳐서 죽이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마리아는요 요셉이라는 약혼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떡하죠? 지금 요셉에게 이 얘기를 해요. 요셉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엄청난 충격을 먹었죠. 그리고 배신감은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관계를 끊고 자했어요. 우리 요셉의 입장에서 봐보세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이게 뭘까요? 묵상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은 끝납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지금 임신이 취소됐습니까?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안 바뀌었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죠? 요셉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바꿉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처럼 매일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말씀이 주인된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주인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실질적인 부분이에요. 전에 말씀의 능력, 말씀 붙잡아야지. 말씀이 문제 해결하시지.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근데 이번 말의 능력은요. 그 말씀 붙잡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면서요. 너무나 많이 비판합니다. 너무나 많이 비난하고요.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에게요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양날의 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상대를 해치기도 하지만 나도 다칠 수 있어요.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말도 똑같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마귀는요, 거짓된 말로 이 세상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말이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특히 야고보는요,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지금 야고보는 두 가지 예를 들죠. 지금 동물, 말, 뛰어다니는 말과 그 다음에 이렇게 배를 타는, 바다에 운전할 수 있는 배를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말은요, 굉장히 큰 동물이에요. 잘못하다가 깃발차기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렇게 힘이 센 동물입니다. 근데 작은 재갈 입에 하나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조종할 수 있다. 야고보가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의 몸에서요, 입, 혀는요,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도 마찬가지죠. 배를 움직이죠. 배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해사가 움직이는 작은 키입니다. 이 키를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요, 배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입술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입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이 성령께서 주관하시도록 우리는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온갖 축복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불만 불평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말대로 다 죽었습니다. 우린 죽겠다, 죽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 처자식, 아내와 우리 자식들이 사로잡힐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미래를 저주해버립니까?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광야의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말을 너무나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서는 우리가 마늘과 부추와 고기를 먹었다. 보쌈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자, 애굽에서 보쌈을 먹었다. 자꾸 지금 애굽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하찮은 만나를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퍼펙트한 음식, 만나. 이걸요, 이 하찮은 만나, 내가 싫어하노라.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셔서 어떻게 되죠? 광야에 불뱀을 풀어서 불뱀에 물려서 수백 수천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만나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 만나가 누굴 나타냅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나타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자기 자신이 만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악한 말로 저주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민수기서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툭하면요, 얘기하죠. 죽겠다, 좋아 죽겠다, 아 힘들어 죽겠다, 뭐 때문에 죽겠다. 우린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불신자 친구들에게 살리는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정이 격해지면 어떻게 되죠? 사나운 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사람은요, 이성적인 존재야, 나는 엘리트야. 그런데요, 결국은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감정 상하면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요, 그냥 입이 험해집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감정이 격해질 때 사나운 말 튀어놓으면요, 누가 놀랍니까? 우선 내가 놀라요. 아, 내가 어떻게 그런 상스러운 말을. 그리고 상대방이 놀랍니다. 하나님도 놀라세요. 마귀도 놀랍니다. 다 놀라요.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가실 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마귀는요,
은혜 받고 집에 가는데 뭔가 기분 상하게 하나 딱 만들어요.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대부분 부부끼리 언제 싸우나, 차 타고 가면서 그 예의 배려하지 않은 그 작은 한말, 작은 말 글씨, 그걸 통해서 받은 은혜를 쏟아버릴 때가 저도 경험을 좀 몇 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 저희 사모가 운전을 잘합니다. 그래서 아, 나 피곤하니까 운전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는 저도 운전하니까는 보이잖아요. 아, 이걸 빨리 가야 되는데, 일로 가야 되는데, 그 말을 하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명 살리는 언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의 포인트는 뒤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이 영이다. 내 말이 생명이다. 우리는요, 살리는 말이 뭡니까? 괜찮아, 할 수 있어, 화이팅,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게 살리는 언어입니다. 사탄은요, 이 악한 말로 사람들과 감정을 상하게 해서요, 우리의 언약과 비전과 꿈을 뺏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립니다. 언약을 회복시켜주고요, 비전과 꿈을 주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요, 여러 번 결혼에 실패했죠. 그리고 대인기피증에 걸렸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 팔레스타인 그 무더운 나라에 오침을 자는 그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들어왔어요. 아무도 없을 때. 왜냐? 사람 만나기 싫으니까. 그때 우물가에 누가 계셨죠?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인기피증이 걸린 사람은 어떻게 아시죠? 사람의 말에 상처받은, 사람의 구설수에 오른 그런 여자예요. 근데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시켜 주십니다. 말씀으로 살려주십니다. 우리는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서 살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주일학교 교사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요,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제가 중등부 사역을 여태껏 좀 해보다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 참 사랑스럽죠. 근데 중2는 좀 사랑하기 어렵더라고요. 이제 분방 공부를 탁 하는데 의자에 앉은 건지 누운 건지 잘 모르겠어요. 딱 반쯤 누워가지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빨리 기도해 주세요. 아, 왜 기도하라 그러지? 야, 왜? 물어보니까 끝나고 집에 가게요. 지금 분방 공부 이제 시작인데 바로 기도하고 마치는 기도하고 집에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랑 약속 있다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자기의 그 경제를 쓰면서 렘넌트에게 간식을 사고 마음을 쏟아 놓으십니까? 굉장한 비싼 간식을 다 가져다 놓으면요, 쳐다보고 먹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집안에 교육이 안 좋아서 그런 것보다도요, 저는 옛날에 변상규 교수님이신가요? 그분이 한 말씀이 참 위로가 됐습니다. 중학생들의 뇌는 정신병장 뇌와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괜히 상처받는 게 아니구나, 제대로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우리 사역자분들 많은 사역을 하시죠. 너무나 참 귀하십니다. 근데 너무나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나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 말씀으로 축복해 주세요. 강단 말씀으로 할 수 있어. 지금 상황은요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다. 말씀 붙잡으면 바뀔 수 있다.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 사람을 고치는 건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면 됩니다. 가끔 저희 사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주 수요 설교했으면 좋겠다. 입을 딱 막아요. 그런 얘기하지 마라. 말이 씨가 된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일주일 내내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을 통해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아, 저한테 그런 얘기를 가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표정관리하면서 그냥 무덤덤하게, 그런데 방에 들어가서
제 자신에게 고백했습니다. 아멘. 나를 통해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전도의 친구들에게 같이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단을 깊이 묵상해야죠. 강단 말씀 없이 어떻게 축복합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역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우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머리가 어떻고 옷이 어떻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어요. 사소한 건데 그 얘기 들으면 은근히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요, 쿨하게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 안 이루어져요. 그 사람들의 악한 말은요,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뭐만 이루어집니까? 오직 여호와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진흙처럼 대처하시면 됩니다. 비 오는 날 진흙이 묻었어요. 그러면요, 물로 씻기 전에는 막 손으로 씻고 이러면요, 번질 뿐입니다. 가만히 냅두고 햇빛에 이 진흙을 말리면 됩니다. 어느 순간 탈탈 털라면요, 깨끗이 털려나가죠. 이게 우리를 향해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의 햇빛 속으로 들어가세요. 은혜의 햇빛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툴툴 털어버리면요, 그 악한 말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참 많이 말씀드리는데 우리는요, 말을 줄이고 침묵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는 쓸데없이 말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무슨 말이냐? 말을 많이 하면요, 언젠간 바보 소리 한다는 거예요. 언젠간 우매한 소리 한다는 겁니다. 말하는 시간에 뭐 할까요? 입이 근질근질한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감사한 게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대학 청년, 우리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각 부서별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원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 왜냐? 기도하는 대학 청년, 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이 뭐죠? 말씀이 주인 된 인생입니다. 그래, 말씀을 잘 붙잡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내가 말을 잘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138의 언약을 붙잡았죠. 138의 언약은요, 반드시 사대인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로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힘이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주인 된 인생이요, 우리가 금요 철야 때 말씀 창세기를 듣고 있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왜 우리가 은혜를 받냐? 야곱이 만만하거든요. 야곱은요, 막 실수도 많이 하고 우리처럼 막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아, 그럼 나도 야곱과 같이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이런 뭔가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거든요. 근데 야곱과 같이 우리는요, 인생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봤죠. 야곱이요, 중간중간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요, 충분하게 하지 않아요. 찔끔찔끔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인생 기도를 언제 하냐? 에서 형을 만나기 직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의 예틀이 깨지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야곱이 얘기하죠. 나를 축복하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축복 안 하세요. 그 전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하죠.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사람. 지금 자기 자신을 보니까요, 자기 틀이 뭐예요? 이름 안에서 속이는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운명을 나타내요. 자기 이름대로 속이면서 지금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제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얍복 강가에서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인생 기도를 하니까 어떡하죠?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말씀이 주인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건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138의 언약을 붙잡고 인생 목숨을 거는, 나의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없다면요, 빨리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집이 기도처가 돼야 돼요. 내가 일하는 사무실이 기도처가 돼야 돼요. 차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셔서, 기도에 무릎을 꿇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생명 살리는 열망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